엠마입니다. 이번 화보장인 엠마 시리즈는 바닐라코와 함께 했는데요. 새롭게 리뉴얼된 바닐라코의 헬로써니 에센스 선스틱의 꼼꼼한 리뷰와 사용 꿀팁 마구마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계신가요? 제가 영상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발라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외선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먼저 자외선 A는 피부를 칙칙하고 또 검게 태우는 역할을 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 노화가 급속화된다고 해요. 그 다음 자외선 B는 3월과 9월 사이에 많아지는데 얼굴 각질층을 두껍게 하고 또 피부 암과 화상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또 기미와 주근깨를 많이 생기게 한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일단 자차 성분이 있는 제품으로 자주 덧바르는 게 좋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당량을 자주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화장을 하고 나서 덧바르게 되면 화장이 뭉치거나 밀릴 수도 있고 또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덧바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손쉽고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스틱 타입의 펠로써니 에센스 선스틱을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기도 좋고 또 백탁 현상도 전혀 없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짠! 네,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헬로써니 에센스 선스틱이 새롭게 리뉴얼돼서 3월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에센스가 듬뿍 들어간 신개념의 자외선 차단제고 또 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별 무리 없이 자외선 차단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종류는 아쿠아, 프레쉬, 글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아쿠아 타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쿠아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닿자마자 굉장히 촉촉하고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 붉게 달아오른 피부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아쿠아 타입을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자주 덧바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위에 발라도 잘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뭉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 프레쉬 타입은 포어 타입으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굉장히 보송보송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메이크업 전에 요 제품을 자주 바르는데요. 얼굴에 유분기가 많은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나 또 유분기가 많은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너무 좋아하실 그런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로우 타입은 얼굴에 좀 하이라이터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예 전체적으로 글로우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 할 때, 그리고 또 이런 쇄골 라인, 목선 라인, 또 바디에도 사용하기 정말 좋은데요. 네, 햇빛을 가장 먼저 받는 부위인 이마나 광대, 콧대 이렇게 발라주면은 하이라이터 효과와 동시에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니까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바닐라코의 헬로써니 에센스 선스틱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가오는 봄 자외선 차단은 헬로써니 에센스 선스틱과 함께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